삼성전자가 캐나다 이동통신 사업자 사스크텔에 5G와 4G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합니다. 사스크텔은 3G 네트워크를 구축한 2010년부터 중국 화웨이 장비만 써왔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스크텔에 5G와 4G LTE 이동통신 기지국, 가상화 코어 장비를 단독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캐나다 시장 진출 이후 세 번째 신규 사업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한 데 따른 성과인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12월 비디오트론과 5G, 4G LTE 이동통신 기지국 단독 공급을 체결하며 캐나다 시장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난해 6월엔 캐나다 3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와도 5G 이동통신 사업 계약을 체결했죠.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해외 최초로 5G 가상화 코어 장비를 공급하는데 5G와 4G 데이터 트래픽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 통합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 대비 시간을 줄이고 네트워크 자원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그 번의 사스크텔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확신해 단독 공급사로 선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사는 2022년에 5G 서비스를 우선 상용 개통한 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삼성전자의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이유는 사스크텔이 쭉 화웨이 장비만 사용하다 노선을 바꿨다는 점에 있는데요. 2019년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 데릴 고프리 사스크텔 최고 기술 책임자는 화웨이 장비는 매우 안전하며 의심스러운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뿐 아니라 북미 지역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엔 미국 1위 이통사 버라이즌에 8조 원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성 5G 기술 검증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며 5G 이동통신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이 같은 인기가 보여주듯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기술력과 보안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톱3 네트워크 장비 업체 도약을 위해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지속되는 만큼 유럽과 인도 등지에서도 반사 효과로 인한 점유율 확대 전망도 밝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